네, 안녕하십니까. 2탄으로 돌아온 경정청구 및 고용지원금 제2탄 세금 및 지원금 환급 실무 관련돼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변형기라고 합니다. 뒤에 이미지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 색다르게 좀 꾸며봤는데요. 경정청구 및 고용지원금 관련돼서 좀 결과가 좋으면 생각지도 않은 좀 목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좀 재미삼아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그리고 뭐 제가 관심 갖고 진행하는 모든 업체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갖다 바란다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지원금, 그리고 경정청구 세액 환급 관련된 실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용이 좀 같습니다. 최초 접수부터 본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을 갖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취급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열해 봤습니다. 모든 부분을 갖다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부터 해서 밑에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 좀 다양하게 했는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을 갖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상담을 가고 나서 쌍방간에 잘 진행이 돼서 고객사에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그 이유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상담이 되고 나서 두 가지를 처음엔 받아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중이랑 두 번째는 그 회사의 고용 현황 관련된 엑셀 파일을 갖다가 받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 사업 등록증 관련돼가지고 카톡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그 사업체 고용 현황을 추출을 해서 엑셀 파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장에 제가 상세한 그 화면 캡처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갖다가 하셔서 업체에서 정보조회, 그리고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월평균 보수 포함 체크, 엑셀 저장 후 메일로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2, 3일을 갖다 기다리시면 결과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예상 금액을 갖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용지원금 관련된 부분도 예상 금액을 한 장짜리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요거는 영업자가 직접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 드릴 겁니다. 업체에서 정확한 세금 환급 금액과 고용지원금을 알고 싶으면 최종적으로 그 영업자는 그 대표님한테나 그리고 개인 그 사업자 대표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하냐? 첫 번째, 둘다 어려운 얘기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직전 3에서 최대 5년까지의 소득세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 소득세 자료는 누구한테 요청을 하죠? 네, 맞습니다. 업체 기장 세무사한테 요청을 갖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지에 이 관련된 하단의 요청서류가 각 업체별로 약간 틀리게 요청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거를 기장세무사 통해서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로 제출해 주실 때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 써 있죠. PDF 통파일로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서류가 한 7, 8장 되고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통파일로 받으면 한 몇십 장 됩니다. 이 부분을 다 주셔야지 저희가 최종 금액을 안내를 갖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점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을 갖다 꼭 주셔야지 진행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갖다 처음 할때좀 황당한 경우를 몇번좀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경정청구는 사실은 세금 환급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금 환급을 누가 해줄까요?
맞습니다. 세무사가 해줍니다. 근데 기장 기존에 거래하는 세무사가 아닌 다른 세무사가 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을 갖다 환급을 해준다고 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면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세무사 입장이라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목적은 아닌데 괜히 거래처 뺏길까봐. 그래서 별의별 좀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정청구 관련돼 가지고 전문 저희가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도 다 분야가 틀리죠. 이혼 전문 변호사, 민법 변호사, M&A 전문 변호사처럼 그런 부분에서 나눠져 있으니 자료 요청할 때는 다른 부분을 떠나서 그냥 고용지원금 신청 때문에 자료를 갖다 요청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무탈하게 자료를 갖다 받으셔서 제출을 갖다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 정확히 이제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1차 그 진행 자료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실무 화면을 갖다 캡처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해도를 더 돕기 위해서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즉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를 검색을 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하면은 사업장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갖다 하면 첫 번째 사업장 클릭, 두 번째 정보조회 클릭, 그리고 세 번째를 이 왼쪽에 있는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조회를 누르시든 아니면 여기 카테고리 밑에 있는 같은 내용을 누르시든 3번을 누르십시오.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돋보기를 갖다가 누르시면 그 사업장 현황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월 평균 보수 포함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저장을 해서 그리고 옆에 8번 이 메일로 엑셀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끝입니다. 간단하시죠? 요 내용을 갖다가 숙지하셔서 하시면 이게 접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사실은 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한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갖다 했고요. 여기에 쭉 보시면 여태까지 그 사업체가 설립한 이후부터 어떤 직원이 언제 들어가고 고용이 종료가 됐으며 현장에 고용이 돼 있으며 그리고 월 평균 보수, 산재 고용 이런 게 지금 나옵니다. 근로자 납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로 다운받아서 보내주시는 자료가 이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내용을 근거로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을 갖다 하고 그리고 경정청구 관련된 부분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이 내용을 갖다 숙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틀 정도 있다 이런 결과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경정청구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용지원금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아니면 좀 통합된 그 양식으로 두 가지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세, 여긴 1800 정도의 룸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 1800을 갖다 다 받을지, 아니면 1800 중에서 아예 못 받을지, 아니면 반만 받을지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셔야지 요거 검토하는 게 1일 걸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메일로 요청을 갖다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 자체가 오래되지 않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별로 약간 틀린데요. 이런 한 장짜리 결과지 안내문에 2018년, 19년 어떤 데는 직전 5년 법인세 세액조정계산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서가 되겠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2018년도, 19년도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장세무사한테 요청한다. 요청할 때는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갖다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게 한 장짜리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자료가 또 메일로 오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하루 정도 하고 나서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1800이 다 진행이 되니까 본 계약서 쓰십시오. 아닙니다. 1800 중에서 보니까 몇 년도 몇년 전은 기장세무사가 잘 처리해 줬고요. 몇 년도 몇 년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본계약서 작성하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거는 추후 관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고용 인력으로 갔다가 기준을 잡았을 때한 2,000, 3,350
이라는 금액도 추가로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납부계산서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한번 그냥 샘플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은 개인이면은 그죠? 예, 종합소득세, 그런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요거 2019년 거고요. 직장 3년, 5년이면 각각 세무서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요건 법인이에요. 법인세, 세액조정계산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이거 법인세, 요 파일을 통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7에서 한 8장 정도가 됩니다. 파일로 받으면 PDF로 전환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몇 년치를 갖다 하다 보니까 몇십 장 정도가 됩니다. 아, 또 지금 경험담이 좀 있는데요. 요거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기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그냥 다운받아서 줘갖고 여기서 열리지 않은 아주 무서운 일이 좀 발생되기도 했어요. 반드시 회계사한테 요청을 갖다 할 때는 그걸 갖다가 PDF로 전환해서 메일로 달라고 하시면 그게 접수 끝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근로자 보수,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결과지에 첫 번째는 소득세 자료, 두 번째는 그 직원 산재 고용보험 연도별 보수 총액 신고서를 갖다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파일 안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2020년도 거니까 18년도, 뭐 19년도, 17년도로 갖다 달라고 하면 그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세무사가 다 관리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진행이 됐어요. 근데 결과가 잘 돼서 본계약서 진행을 하시려면 본계약서 하십시오. 그러면 영업자가 저희에서 제공하는 이런 양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위임 약정서 및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런 노무 그 업체의 세무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저희한테 위임한다는 내용이고요. 진행 계약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두 장씩을 갖다가 준비해서 갈 겁니다. 두 장을 준비해 가서 간인을 찍고요.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정 청구는 누가 진행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세무사가 진행을 합니다. 저희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세무사가 저희가 세무사한테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갖다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넘깁니다. 그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누락된 거 없이 넘깁니다. 그러면 사실은 세무사 측에서는 이 경정 청구 접수 대행만 해주는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 앞단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무사에 대해서 그 사업체에 이런 부분을 갖다 위임을 한다는 여기 대리인 양식을 갖다 갖고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1차에서 접수를 갖다 하려면 뭐를 갖다 제출하라고 했죠? 그 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갖다 파일로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 계약서에도 똑같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갖다 해서 정보조회, 보험료 정보조회, 사업장 요율조회,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이나 그런 부분에서 요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돋보기 클릭, 연도별 조회 후 인쇄해서 메일이나 사진 또는 팩스로 제출해 달라고 요거를 갖다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다음 장에 캡처한 그림을 갖다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본계약서를 제출할 때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나왔으면 돈이 좀 들어올 통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법인이면 법인 통장, 개인이면 개인 통장 사본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 사본 옆에 참고로 요 담당을 갖다 할수 있는 직원 연락처를 따로 좀 적어주세요. 직원 이름이랑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 과장이다. 핸드폰 번호를 갖다 사본에 따로 적으셔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 와서 저희 직원이 접수를 갖다 하게 되면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갖다 요청하는 거고요. 참고로 고용지원금 환급은 상관이 없는데 국세 환급, 즉 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이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같은 경우 국세 환급 계좌를 별도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여기 해당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요. 황급 계좌 만드는 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때 안내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위임 계약서 아까 두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참고로 요거에 대한 컨설팅의 대가는 착수금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성공 보수예요. 진행이 되고 최종 금액이 찍혔을 때그 금액의 30%를 갖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기에 착수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들이 보다 0을 쓸 거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 법인이면 법인 명판을 갖다 찍고 법인 인감도장을 찍으면 될 거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일이 쓰셔야겠죠. 그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요거 인하고 이런 쪽에 사인이 돼요. 요거는 간인을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요 두부를 준비하고 가면요. 요 두부를 갖다가 겹치게 해서 간인을 여기다가 도장을 찍든, 아니면 법인이면 명판을 찍든, 아니면 개인 사업자면 여기에다가 겹치는 도장자리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기 쉽죠? 예, 날짜도 적으시고요. 그리고 위임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사 경정청구 관련된 부분,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 세무사에 대한 위임장,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명판이 있으면 법인을 찍으시고요. 개인사업자가 직접 자필로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죠. 여기에 법인이면 법인 인감도장, 개인이면 개인 사인을 갖다 여기서 하면 됩니다. 요건 한 장이면 됩니다. 아까 두장 필요한 건 앞장에 계약서, 그 부분이 필요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계약서 서류 관련되고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1번을 누르고요. 그리고 2번 정보조회를 누르고 3번 보험료 정보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사업장 요율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번호에 공인인증서 타고 들어갔으니까 돋보기를 누르면 그 업체가 딱 뜹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짜리 그때 결과지에 요거에 요율 파일을 갖다 연도별 몇 년, 2018년, 뭐 17년, 19년 그걸 갖다 각각 조회해서 누르면 사업장 요율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보여드릴 건데요. 요걸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각각 찍어져 가지고 영업자한테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이라고 결과표에 고용 보험 요율 갖다 파일을 갖다 본계약서 요청하면 요 연도별 17 조회, 18년도 조회, 19년도 조회, 뭐 직전 5년까지 뭐 조회를 요청하면 그렇게 해서 다 해서 그렇게 캡처를 해서 주셔도 되고요. 프린트 안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그러면 됩니다. 아, 이 내용이 아까 사업장 요율 조회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 가지고 사업장 이름이 나올 거고요. 관련된 산재보험, 고용보험 요율이 나오죠. 여기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요율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산정 요율은 8.5%다. 여기는 뭐 2.50%다. 요 관련된 부분을 갖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요. 제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내용은 사실 저희만 알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숙지하시고 요 샘플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정 청구는 참고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무사가 접수 후에 최대 2달 안에 돈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2달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한달 반에 나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한달 만에 나오는 데도 있고요. 한달 반에서 한두달 사이에 나오는 데도 있고, 2달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는 금액이 나올 때까지 최대 2달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참고로 고용지원금은 거기에 고용된 인원에 따른 근로자에 따라서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게 되는 고용지원금이 있고요. 한 3, 4개월 있다가 신청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연락을 드려서 고용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환급금을 갖다가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받는 재미가 있어요. 경정청구는 단발성이지만 고용지원금은 크진 않지만 인원에 따라서 나오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사업체에서는 직원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 뭐라 그랬죠? 고용지원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 경정청구에 대한 세액공제환급은 고용이 유지가 안 됐을 때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강, 그리고 2강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들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금 환급과 고용지원금에 관심이 있으신 이걸 갖다 보시는 구독자님 문의하시고 또 주위에 구독자님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시면은 추천이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좋은 일 하시는 거고요. 또한 이 영업에 관심 있는 분들 또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향후에 영업 아이템 관련돼가 지금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욕만 있다고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제대로 된 옷을 입으려면 옷의 색상이 어떻고, 그죠? 밑도리가 어떻고, 바지가 어떻고, 구두가 어떤 디자인으로 탈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그걸 어떻게 또 데코레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이 들고요. 일단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